안녕하세요. 곡생기타의 곡생입니다. 지금까지 4비트에서 11가지 코드 같이 연습해 보셨는데요. 충분히 연습하시고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진행할 강의는요. 8비트 리듬입니다. 8비트 리듬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.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. 비트라는 말은 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8비트라는 말은 뭐죠? 8분 음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4분 음표 하나가 8분 음표 두 개, 곧 반박자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. 4비트에서는요. 1, 2, 3, 4라고 박자를 카운트 했었어요. 8비트에서부터는 1, 그리고 N 이렇게 업 스트로크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이게 8분 음표 두 개예요. 1, 2, 3, 4. 1, N, 2, N, 3, N, 4, 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연주하는 리듬은 스트레이트, 곧 이 다운과 업, 그리고 1과 N이 길이가 똑같은 스트레이트 리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. 일정하게 연주하시는 그 습관을 충분히 키우신 이후에 노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, 2, 3, 4. 업 스트로크 칠 때 이 검지손가락에 힘을 준다는 느낌보다 버틴다는 느낌으로 피크를 충분히 긁어주세요. 1, 2, 3, 4. 이 다운과 업이 세기가 일정하고 똑같이 연주되도록 연습을 하신 이후에 다음 리듬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교재 보시게 되면은 1, 2, 3, 4. 그리고 다음에는 4분 음표가 나오게 되죠. 4분 음표가 나왔을 때 한 박자잖아요. 1 한 다음에 요 N을 헛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. 앞에 음표 설명할 때 4비트에서 4분 음표만큼 헛손질을 했었잖아요. 여기서는 이제 8분 음표만큼, 해당되는 음표만큼 헛손질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리듬은 1, 2, 3, 4. 이해되셨죠? 그러면은 패턴 1번 연습을 보여드릴게요. 3, 4. 자,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. 우리가 4N까지 끝까지 코드를 잡고 있으면 다음 코드, 곧 다음 마디로 넘어갈 때 박자가 꼬이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. 1, 2, 3, 4까지 친 다음에 다음 박자에서 손을 살짝 놔주시고 오픈으로 쳐주세요. 그 다음에 코드 잡고 첫 박자를 쳐주시면 돼요.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. 이것을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 패턴 2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3, 4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. 다음 예제에서는 먼저 패턴 2번과 패턴 1번에 사용이 되었던 그 리듬의 형태를 가지고 노래 총 3곡을 넣어놨습니다. 먼저 노래 2곡, 꼬부랑 할머니 그리고 멋쟁이 토마토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MR에 맞춰서 연습을 하신 이후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
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다음 강의 때는 8분음표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쫙 보내주는 노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홍쌤이었습니다.